이렇게 하는 거야, 이렇게. 네. 이렇게. 우. 아, 큰일 났다. 아, 스프레. 당황스럽네. 자, 다리를 내가 손을 쭉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만큼 다리를 이렇게 부여놓고, 어?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냐? 이렇게? 네. 이게 맞아? 네. 이렇게 자꾸 활처럼 휘었는데도 이 라인 진짜 미쳤다. 승준아! 예? 잘 된 것 같아? 예? 확인해봐도 돼? 예? 어? 아씨, 아, 못 보겠다. 도저히 못 볼 것 같아. 아, 긴장돼서 못 볼 것 같아, 우리 승준이. 아, 그래도 한번 봐야지. 근데 라인 잘 잡았다. 진짜. 아니,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. 여기 끝에 한번 이렇게 눌러줬어야지. 방금 막 떠있던 거 못 봤어? 그... 여기 살짝 안에 떠있었잖아. 자, 이것도 지금 떠있는 거야. 봐봐. 이거, 이거, 살짝. 요거, 요거. 여기 안 보여, 여기? 잘 봐봐. 예. 눌러볼게. 아. 떠있잖아. 근데 라인은 잘 잡았어. 여기, 이것도 지금 잘 잡았고, 이것도 잘했고. 이 정도는 해놔야지. 잘했어. 집에 안 가고? 하나, 둘, 셋, 넷. 하하하하! 안녕하세요, 백스피입니다. 즐거운 주말은 잘 보내셨겠죠? 며칠 전에 전국 우리 시공자들 수분 정도 모여서 친목회를 다졌는데 굉장히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바로 텐션 올린 다음에 현장에 왔습니다. 집 안에 알판이 천정부터 벽체 온통 알판이죠. 전화가 왔어요.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고 셀프로 시도를 하다가 기존에 있던 필름지를 다 뜯고 수성을 프라이머를 도포를 하고 붙이려고 했는데 자신이 없어서 저희에게 의뢰를 주셨어요. 이렇게 필름지를 기존 필름지를 다 뜯어 놓은 상태도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죠. 그걸 감안해서 견정을 넣어드렸고 밑작업을 하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프라이머를 다 도포를 하셨는데 이런 상태를 한번 보면 여기 프라이머, 수성 프라이머 눈물 자국이 보이죠. 이제 기존 필름지를 벗기면서 칼을 바탕면에 대가지고 조금 상처가 많이 났어요. 이 밑작업을 제가 하지 않았죠. 어떤 상태로 밑작업이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. 다만 필름 뜯어 놓으신 부분은 큰 도움이 되지만 프라이머 칠한 부분은 다시 처음부터 꼼꼼히 다 살펴야 될 것 같아요. 상처가 많이 났어요. 칼로 상처가 많이 났고 이런 눈물 자국이 여기 눈물 자국이 군데군데 많이 있고요. 많이 살펴야 될 것 같아요. 또 이런 부분은 프라이머 칠이 제대로 도포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. 수성 프라이머를 썼지만 이런 부분은 유성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부족한 부분에 도포를 하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자, 이 부분은 셀프로 하신 분이 직접 하신 부분이에요. 멀리서 보면 잘 하셨죠? 근데 이제 가까이 살펴보면 자, 두 장 겹치는 부분, 이 골 부분에 빈틈이 많이 보이죠? 네, 아주 좋습니다. 뭐 이렇게 실험 정신을 가지고 본인 집을 셀프로 하셔도 잘 안 되죠? 자, 이리 와봐. 도배를 안 한다 그래요. 저 같은 경우는 도배 위에 실리콘을 잘 쏘지는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저 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. 좀 많이 휘었고 들떴고 그랬죠. 자세히 보시면 많이 들떠 있죠.
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서 이렇게 들떠 있으면 필름을 얹으면 이 마감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겠죠. 제가 실리콘을 시공을 할 겁니다. 이 도배 부분은 자 칼바지를 대고 깨끗하게 잘라 주셔야 돼요. 뜯어버리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깨끗이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. 이 월패드하고 전등 스위치 같은 경우는 탈거를 한 상태에서 시공을 하고요. 기존에 이제 프라이머 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맨손으로 만져보셔야 돼요. 만져보고 칼자국이 굉장히 많이 나 있고 이제 오돌토돌합니다. 이게 사포를 가지고 사포를 이용해서 면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제 한번 털어 주셔야겠죠. 이 골 부분도 털어 주시고 맨손을 가지고 장갑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굉장히 매끄러운 면이 됩니다. 위로 들어 올려 주시고 앞으로 빼시면 됩니다. 복잡하냐? 자, 버튼을 하나씩 제거를 해 주시고요. 자, 전기 차단을 하고 싶지 않으면 이 선을 일일이 다 빼야 되잖아요. 빼지 않고 여기 걸림새가 있어요. 이 걸림새 부분을 살짝 제껴 주시면 아, 스프레 당황스럽네. 전기는 다 차단시켰어요. 이 부분 전체를 들춰내면 돼요. 됐다. 여기 밀어 넣어놓고. 됐어.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. 그렇지 않다면 다른 영상은 괜찮을지도 몰라.